친구가 전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 여성이 병원에 가가지고 베트남 남성과 하는 사진이 찍혔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신랑님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이 남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랑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신랑님이 오셔서 루비님한테 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일단 한국에 재혼 남성들은 내 두 번째 국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실장님, 한국의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가입비 따로 그리고 성혼이 됐을 때 성혼 사례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국제결혼은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돈을 나눠서 받아요. 지금 피디님 말한 대로 뭐 가입비, 성혼비 이거를 그냥 계약금, 잔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다수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이렇게 세 번 나눠드려서 잔금은 신랑님한테 시간을 좀 드립니다. 돈을 세 번에 나누는 게 신랑님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요? 돈을 빨리 다 주기보다는 잔금이 좀 남아있으면 안만해도 신랑님도 협상 테이블 중에 한 가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보통 결혼업체는 계약금, 잔금으로 빨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다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저희가 했잖아요. 받는 돈은? 신랑님이 여기 베트남에 오셔서 먹고 자는 뭐 방세라든지 그리고 장인장모님네 집에 가서 과일바구니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게 1200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죠. 아, 되어 있어요? 다? 다 되어 있죠. 다 포함해서? 아... 그냥 신랑님들이 국제결혼회사와 계약서를 쓰실 때 그 네.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갖고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받는 1200만 원에 내역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랑님이 내가 준 돈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내용이 있고 네. 결혼회사가 받는 돈이 있고 신랑님이 직접 쓰셔야 될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랑님이 베트남에 왔는데 내 아내한테 내가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 내 아내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가방도 사주고 싶다면 그건 신랑님이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 돈이고 약혼식을 할 때 내가 그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용돈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용돈 정도를 직접 주시려고 하겠죠. 그걸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뉴스 기사에 친구가 전 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신랑님이랑 실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신부님의 가출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부님이 어떤 이유든 가출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그런 걸 가장 걱정들 하죠. 국제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여성이 나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제3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송이 나왔었어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입국했는데 그 여성이 병원에 가가지고 베트남 남성과 연애하는 사진이 찍혔었다. 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사례예요. 신랑님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이 남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랑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한국에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용당했다라는 이런 상처가 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성일수록 속마음을 절대 내비치지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 업체라든지 주변 누구한테 나는 제3의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신랑님들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도 이혼할 수 있고 어떤 두 사람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랑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제결혼하면 그걸 가장 걱정들 하는데 사실 그게 베트남이 1등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나라를 지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퍼센트율이 더 높아요. 베트남 국제결혼이 현재 1등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상 베트남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좀 어두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혼업체가 실상은 신랑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보통 1년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1-2개월, 베트남에 7-8개월,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한테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우리나라 입국하면 필요한 절차라든지 또 두 사람의 처음 3개월 적응 기간이라 해도 되나 그런 기간들 때 조금 오해 같은 것들 저는 신랑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다문화센터 가면 베트남 통역이 있는데 그 베트남 통역은 언어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 토픽이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5급이 있어야 그 다문화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급 정도면 한국의 일상 언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문 언어는 몰라도 그래서 신랑님과 신부님의 아마 대화를 90%는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이 걸려서 병원 가기 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한 달이면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역과 같이 한번 미리 상담을 하면 오해를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님들도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피디님하고 저거 라면 끓여주려고 일찍 일어나서 루비는 감사합니다. 신부 집에서 살거든요. 아, 루비님도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루비 같은 경우는 건터 남쪽이에요. 요번 신랑님은 북쪽 하이퐁 오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혜진이는 요 하이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신랑님을 담당하고 루비는 옆에서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님이 남쪽 호치민으로 오시면 이 루비가 담당을 해요. 루비는 남쪽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는 이 하이퐁으로 오면 우리 신부 방에서 같이 자요. 근데 신랑님이 오셔서 루비님한테 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님한테 빨리 말하죠. 네.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리액션도 좋고 싸글싸글 잘 웃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피디님 어제 혜진이도 봤었잖아요. 네. 혜진과 루비 누가 더 결혼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각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여성의 장점이 나한테도 장점이라 느껴지면 그 여성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여성이 장점인데 피디님한테는 장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다 이제 만나봐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밥 한 끼 해보면서 더 판단이 쓰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하나한테 나한테 권해줬는데 그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국제결혼한 신랑님들이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외롭게 사셔서 이렇게 정에 약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정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트남은 가족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근데 실장님 궁금한 게 베트남은 보면 이렇게 대문이 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오시면 어느 집을 가든 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빨래. 여기서 빨래 하지 않고 자 네.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이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아 그러려고 대문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부터 좀 도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오토바이는 비싸기 때문에 밖에 보관은 안 하고 옆에 보시면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 신부님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문을 못 열겠고 자 이렇게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 안에 두는 거예요. 아 훔쳐가지 않게. 그렇죠. 궁금한 게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공주권을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돼요. 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2년을 살았는데 베트남에 한 달을 갔다 왔다 그러면 2년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한 달 더 있어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한국에 실거주 2년을 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갖춰진 거고 그 외에 이제 절차들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검색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점점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한국의 재혼 남성들은 내 두 번째 결혼을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한국 여성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결혼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덜 하시고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혼남들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뭐 실망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스펙이 조금 안 좋다 보니 차선책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사정들은 있는데 남성들은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 학원이 있어서 학원. 신부님들이 네. 한국말을 기본적인 건 배워서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가도 언어가 안 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랑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방관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신부 혼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암만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발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말을 할 때 신랑님들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면 신부님 발음이 좀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스스로 해라 하면, 제가 우리 신랑 신부님한테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제 친한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한국에서 한 십몇 년 살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내가 아는 여자인데 한국 남자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농담삼아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빠가 데리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농담한 거죠. 네. 오빠가 데리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네. 이 말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 말을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오빠 나 영화 보면서 배웠는데, 드라마 보면서 배웠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하려면 드라마, 영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겠어요? 신부님들이 신랑님들 출근하면 드라마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기에 있는 대충의 언어들을, 리앙스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랑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게끔 도와주는 경우에는 잘 살 수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이 신부님 발음이 어떻든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제 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걱정하는 게 언어죠. 우리가 아직 언어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근데 당연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재밌어요. 힘은 든데 재밌어. 그게 말이 이상하죠. 피디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귀엽죠? 네, 그렇죠. 말이 안 통하지만 귀엽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부님들이 현재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어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하는 한국말이 신랑님들이 들을 때 점점 깜짝 놀래요. 이런 말을 하네. 오늘 하루 배워가는 모습을 신랑님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또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면 칭찬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을 처음 좀 배워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의 없게 잘못 얘기를 해서 이 사람 기분 나쁠 건가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가장 편한 남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한테는 내가 실수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랑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신랑님이 신부의 한국말을 듣고 잘못된 거 웃으면서, 제발 신랑님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신부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무뚝뚝한 분들이 힘듭니다. 지금 이 앞에 요거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에요. 그러니까 2층,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미용실인데,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 인사예요. 요 동네에서 한국 사람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 사장님의 여동생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라고. 차에 탈까요? 아,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랑님 만나러 가죠. 우리 신랑님 지금 좀 심심하셨을 것 같아.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7년 전에 이제 처음 살 때였어요. 처음 여기 살 때 심심하잖아요. 이 친구 미용실 아내의 여동생을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오빠 여기 사장님 뭐 이렇게 여동생 또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많은 사람도 없어서 만났죠.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몇 살 차이 났어요? 진짜 말하면 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개념으로 저는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 위에 언니가 있어요. 네. 만약 그 언니를 소개시켜줬다면 저 결혼, 저 제가 관심 갔었는데. 아내분. 아니, 아, 저 아내분이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나이는 너무 어렸고, 그 누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언니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그 밑에 동생을 저를 소개시켜준 건데, 만약에 그 언니를 소개시켜줬다면, 아내분이 다른 분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그때 좀 재밌었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하는 베트남 말 표현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나단 님이라고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흑인 분이 한국의 정서대로 말을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오신 신랑님의 직업이 수의사잖아요. 제가 수의사라는 베트남 말은 몰라요. 네. 근데 내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의사라는 말은 빡시예요. 네. 빡시는 의사인데 꼰쪼는 개예요. 네. 그래서 빡시 꼰쪼 그러면 개의사. 아르는 듣죠. 네, 네. 아르는 듣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베트남 말로 이번에 배웠습니다. 빡시 두이? 이게 수의사라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말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오빠, 처음에는 오빠는 빡시 먼저 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말했어. 꼰쪼 빡시라고 했어요. 루비야, 너 그거 네가 잘못 아는 거야. 야, 오빠가 빡시 꼰쪼 했지 꼰쪼 빡시 이렇게 안 했어. 지금 이 말뜻이 뭐면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어순이 반대예요. 네. 빡치 꼰쪼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 의사라고 되는데 꼰쪼 빡치 하면 의사 개 의미가 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아, 뭐 개 같은 의사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죠. 짭새? 그쵸. 네. 베트남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베트남 교통 경찰들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방은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꼰쪼는 개예요. 네. 베트남 말로는요 꼰쪼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노란 개색. 아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저 남발 가린 거 보시면 왜 가렸는지 알겠어요? 왜요? 아, 불륜? 우리나라도 가려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랑님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하고 11시에 약속했으니까. 먹은 거는 그냥 밖에 놓으셨다는 거죠? 현관에? 현관 어차피 여기 비상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제... 식사는 하실만 하셨어요? 네, 어제랑 똑같이 말씀하세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스카이 식당으로 안내를 해. 스카이 식당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여기서 많이 살아요. 여기가 이제 한국어 거리예요? 그렇죠. 제 지금 우리는 맨 끝에 와 있어요. 한국 식당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신랑님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네. 여기 괜찮아요. 베트남식으로. 베트남 음식은 좀 입에 맞으시는 편이에요? 중국 가면은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KFC 롯데리아 베트남식으로. 베트남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말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안 됐다. 아이디가 네 명이나 있는데. 그럼 오실 때 이런 신부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준은 있으세요? 한국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 저 이런 질문 해봐도 되나? 강아지들도 딱 보시면 성격이 다 다르나요? 아니 품종별로 성격이 좀 있어요. 품종별로? 네. 개를 키우는 사람 성격을 닮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거. 저 우리 혜진이 집에 가면은요 이만한 아주 검정색 무서운 개가 있어요. 로또와일러. 로또와일러는 그 투견이라서. 이거 투견이에요? 사냥. 네. 딱 보시면 아시네. 손으로 라면 끊었어요. 오늘 우리 피디님이 그러는 거야. 아침 라면 맛있다고.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사가 잘 맞는 거라고. 우리 그 라면 만든 회사가 맛있게 만들어놨고 루비는 물 조절을 잘했지. 아, 물 조절이 근데 90%예요. 중요하죠. 핵심이야 핵심. 맛있게 드세요.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친모님 모시고 아이온 가서 쇼핑하고 저녁 먹고 오늘 일정 끝. 자 가자 계산하고. 그럼 이제는 신부님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님 퇴근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신부님은 직장 생활을 아직 그만 안 두셨었는데 네. 신랑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어제 이제 신랑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 그냥 뭐 바로 그만두겠어. 오늘 하루 정도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신랑님도 이해해 주셨고 저희도 신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그만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한테 이제부터 꼭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죠. 잘 다니는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부님이 한국에 가는 경우에 한국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나요? 그러는 분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 직업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부님이가 대신은 아는 사람 예약해서 5시 반으로 회원에서 만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5시까지 3시간 할 일이 없어. 부장님은 마사지 좋아하세요? 저희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를 한번 가볼까요? 혜진아 거기를 가자. 혜진이가 단골 서비스입니다. 우리 글로 갑시다. 제가 이렇게 좀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바쁘시네요. 왜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된 일은 비슷한데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서 저는 최대한 신랑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죠. 아, 그러려면 이제 베트남 현지에 뭐가 있는지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진이, 루비가 저를 다 도와주죠. 시너지가 좋네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베트남 현지인이 저를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 피디님도 느꼈겠지만 저희는 저희 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신부들한테 너무 압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막 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주고 신한테 설명을 해주죠. 신랑님들은
국제결혼해서 베트남 왔을 때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도 싶어들 하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대부분 이런 스탠스예요. 피디님이 베트남에 와서 신부를 만났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당연하죠. 아까 우리 신랑님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저녁에 떡볶이 그런 데를 갈까요? 뭐 고기를 구워 먹기 했을 때 내 아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해줬으면 원하시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네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불편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두 분은 지금 처음 출발했거든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배려와 양보가 필요해요. 우리 신랑님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데 그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받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통역들은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랑님한테만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살 테니까 다 같이 하실래요? 피디님이? 피디님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통역들 만세 할 것 같은데? 담비야, 피디님이 너희도 마사지 해주겠대. 혜진, 루비, 담비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피디님 아주 싱싱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시는 거예요? 피디님하고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상담 전화가 하나 왔어. 예, 안녕하세요. 신랑님 사는 지역은 어디세요? 우리나라에? 아, 신랑님 대구시구나. 예. 신랑님이 괜찮다면 제가 대구역까지 갑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전화 업무하고 한국 들어가면 미팅 날짜 잡고 이렇게 그렇죠. 진행하는 거네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상담 전화 오면 상담해서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직접 얼굴 보고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마사지 도착했어요. 도착한 건가요? 예. 내리실까요? 담비님, 여기 실장님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분 38살이에요. 네. 이분이는 32살. 저분이는 21살. 아, 근데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저분한테 그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합니다. Hello. Hello. 여기 제모 전부네요. 이게 피부 관리도 해주고 베트남 여성들이 생각보다 여기 잔털이 많아요. 기계로 찌찌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줘요. 분홍색 입은 분이 여기 사장님. 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은 남쪽 여성이에요. 남쪽에서 여기로 일을 하러 오신 직원분. 저 우측에 요 동네 여성. 실장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혜진이, 우리 담비는 요 동네 사람이에요. 요 동네 살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놀러 왔죠. 이따가 신부님 만나러 가시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가댁 가서 놀고 싶어요. 아, 지금 빨리 가세요? 네네. 근데 부스 찾아가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기다립니다. 신부님이 회사 일도 인수인계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쁘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에 와서 말이 좀 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번역기가 많은 말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걸 절대 신임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해바라기 까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다람쥐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더러운 쥐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확 나가지고 번역기 쓸 때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번역기는 간단한 의사표시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악플을 보고 나면 잊혀지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부, 신랑 다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이게 오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단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아요. 여기는 저, 좀 건전한 마사지네요. 저 우린 진짜 건전한 마사지 온 거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낭에 가면 유명한 베트남 남성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대요. 그곳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다낭 여행 가면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는데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남성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남성들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테크닉이요? 그 테크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사지 외적인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은근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한국 남성 두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남성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밝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색도 해보고 아시나 봐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다낭을 여행만 가봤지.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럴까? 설마?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곳이 있나 보구나. 한국에 있는 거 베트남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디님 그거 아세요? 뻥튀기. 베트남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뻥튀기가 베트남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튀기는 기계 네. 모양이 네. 다르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신랑님들이 베트남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있고 한국에서 안 되는 거 베트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그렇죠. 실장님, 베트남 여성들도 나름 한국에 대한 판타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남성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랑님이 잘생겼다면 신부가 웃을 테고 신랑님의 외모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면 신부들 표정이 무표정할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신부들이 보는 건 꼭 하나는 있습니다. 무서운 남자. 무서운 남자? 쉽게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시집가야 되는데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남성의 폭력성. 무서운 남자. 저 남자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여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꼭 하나 보는 건 너무 무서운 남자는 피하고 싶죠. 그래서 신랑님들이 온화하고 심성이 좋은 분들은 다 알아봐요. 우리 신랑님들도 신부님의 인성, 아, 이 여성은 좀 선하고 좋은 심성을 갖고 있다, 이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나이 차이가 15살, 20살 이렇게 나도 베트남 신부님들은 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여성도 젊은 남성과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베트남은 일찍 결혼을 선택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좀 늦게 선택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나이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부들도 이 국제결혼을 고심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들과 다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늦게 결혼하는 한국과 일찍 결혼하는 그 베트남의 시간적인 문화가 딱 맞아가지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아, 네. 또한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죠. 내가 20살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은 외적으로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베트남의 똑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작게는 5년, 크게는 10년 정도를 젊게 보입니다. 아마 피디님도 베트남에서 피디님의 나이보다 몇 살은 젊게 볼 거예요. 아까 끝에 앉아계신 예. 여성분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호감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또 음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의 문화로 인해서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도 잘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 젊은 층이 모르지를 않더라고요. 또한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척이든 동네 언니든 선배든 후배든, 그래서 한국에서 듣는 정보가 있어요. 한국 가서 살아봤더니 좋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쁜 얘기보단 좋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당사자가 국제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국제결혼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그걸 신랑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20살이란 나이에 국제결혼을 스스로 선택할 확률은 좀 낮아요. 아마 그렇게 젊은 여성들은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직업이 요 정도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맞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는 남성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낮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으로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신랑님을 만난 신부님은 우리 신랑이 잘 만났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직업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이 여성은 우리 신랑님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여자도 신랑님을 잘 만나야 되고 신랑님도 여성을 잘 만나야 되겠죠. 저 궁금한 게, 신부님이랑 연을 맺는 게 이틀 걸리시는 분도 있고 3일 걸리시는 분도 있다 했잖아요. 몇 번 정도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평균값 같은 게 있을까요? 대다수는 하루에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속성 결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이제는 약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도 내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결혼을 약속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3-4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여성과 진정한 결혼 의사가 있을 때 서로가 혼인 등록을 하게 되겠죠. 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을 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이제 필드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베트남에서 이 업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옆에서 같이 돈 벌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말 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은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베트남의 삶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국 남성을 봉으로 생각해서 돈만 착취하려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남성들과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랑님들을 유혹해서 결혼시켜서 신한테 돈만 빼내는 방법들. 아, 그들한테 봉이죠. 그러니까 악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베트남에 와서도 이제 모든 한국의 이제 신랑분들이 다 100%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한국 남자 스타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무서운 남자, 너무 폭력성이 강한 남성이거나, 두 번째 매너가 없는 남자. 여자들이 봤는데 이 사람은 불친절해 보이고 여성을 배려하는 느낌도 없고, 마지막 하나 지저분한 남자. 여자들은요 지저분한 걸 너무 싫어하던데요.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살을 조금이라도 빼고 오면 신부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신랑님은 현재 살을 빼고 계세요. 그분은 살을 빼고 베트남에 오기로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뚱뚱한 남성을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의 퍼센트는 낮아요. 여성이 10명 있으면 제가 느낀 건 8명은 뚱뚱한 남성을 싫어하고 2명 정도는 뚱뚱한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에서 신부를 찾는 것보다는 80%에서 찾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한테 그랬죠. 살 빼고 오시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살을 빼시면 신부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오신 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담비야, 지금 들어온 분은 손님이니 여기 직원이니? 아, 저 친구는 여기서 배우는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견습생, 여기서 배워서 오픈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경력이 몇 년 됐다 하셨죠? 제가 한 9년 정도 되었어요. 9년 정도? 지금 경력이 9년 정도 되셨는데, 네.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만날 때 이런 베트남 여성을 만나면 잘못된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진 여성분들도 베트남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한국 신랑분들한테, 아, 이런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특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베트남 여성은 요새 많이 페이스북하고 야로도 하고, 네. 이거 그거 저거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하루 중에 계속 못하가는 그거도 좀 많이 나쁘고. 아, 이 말이네요. SNS에 하루 종일 빠져 계신 분들을 보고 한국인 신랑분이 좀 기분이 나빠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늦게 일어나는 게 그것도 좀 그렇다고. 왜냐면 한국 문화는 아침에 꺼 일어나서 신랑님한테 밥을 주고 신랑님이 출근하고. 왜냐면 베트남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한국의 입도 시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는 한국 9시 되면 베트남 7시예요. 보통은 베트남 여성은 7시 아니면 8시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국 가서면 한 10시쯤에 일어날 거예요. 그거 때문에 또 많이 시어머님 분들도 그 불만 많이 해요. 아, 베트남 여성분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게, 네. 안 좋다. 네. 어떤 분들은 신랑님의 돈이 좀 절약해주고, 어떤 분들은 이벤트 같은 거 비싼 거, 화장품도 비싼 거, 쇼핑 좋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하루 종일 인주인이나 쇼핑 가고 막 신랑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런 분은 조심해주세요. 그러니까 명품이나 뭐 사치품 같은 거를 남편의 그 소득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혜진님,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모예요. 안 아픈가요? 네, 안 아파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센 바다니까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네. 아, 싸지는 않네요, 가격이. 네, 근데 그래서 세인 하니까요. 아, 여기 오신 분은 그 가게 직원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네. 이 배우려고. 그래서 가게 오픈하려고 며칠 있다가 오픈할 거예요. 아, 여기 계시다가 돈 네. 벌어서 나가서 오픈하신 거네요? 네. 아, 축하드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쭉 멍해하셨다. 회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 거예요? 아, 60만 동. 네. 이거는 제가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드려요. 갈게요. 네. 바이바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마사지샵 갔다 왔잖아요. 실장님은 마사지 자주 안 받으세요? 일이 없을 때 혜진이하고 담비하고 심심하면 같이 피부관리 마사지를 받기는 해요. 여기 네. 베트남이 좀 더운 나라라 피부한테 휴식과 영양을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피부관리샵이 있었어요. 네. 좀 더 고급스럽게. 그 친구 때는 제가 신랑 신부님 약혼식 전날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편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가게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남편분이 건설 사업을 해요. 집을 져주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많은 돈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팔았어. 그 가게를. 그 가게가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 네. 좋은 거예요. 그 후로 그 친구가 마음을 불편해 하더라고요. 성공했을 때는 좋았는데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이 친구 그 피부관리샵이 좋은 곳에서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그 후로는 그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안 가고 있습니다. 아, 뭐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 친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꼭 이 어려움을 잘 넘겨서 다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네.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친구는 이 피부관리 기술이 좋아요. 그 친구가 6년 전에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요 좀 성형을 좀 많이 했어. 제가 그랬어요. 코를 너무 욕심부렸어. 베트남 여자분이신 거죠? 예, 그 네. 친구는 친정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친정 아버님도 약간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건물이 친정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딸한테. 근데 그것을 신랑 때문에 팔아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6년 전에 그 친구 친구들하고 여성 3명과 하루매일 놀러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절에 가야 된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네. 나중에 알았던 일이 어떤 것이면 이 친구의 남편이 의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행했대요. 아... 우리는 정말 친구뿐인데 남편이 의심을 해서 하롱보이에 미행을 했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시장님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번 신랑님이 꼭 시장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시장 구경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을 가서 시장 구경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신부님을 이제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신부님한테 뭐 사줄 거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랑님은 그냥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분이시네요. 궁금해서 가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냥 시장 구경 단순하게. 근데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기 좋아하시는 신랑님 덕분에 저도 촬영할 거 많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시장은 좋은 게 흥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더 주세요 뭐 이런 흥정이 가능하고 가시면 우리나라 옛날 시장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보통 베트남은 12시부터 2시는 잠을 자는 시간이고 한 4시는 넘어야 네. 조금 시장이 이제 저녁 장사 준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좀 낮잠 자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내세요. 신랑님, 저 피디님, 베트남 저게 빵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건 베트남의 아주 기본 아침 식사를 이 빵으로 하는데 이 빵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500원 정도. 요 빵 하나가 500원인데 한번 맛을 봐보세요. 피디님도 하나 살짝 맛을. 아, 이게 반미구나. 예. 요 빵이 이게 오리지널. 이 빵은 잼을 찍어 먹으면 좋은데 피디님 그거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은요 약간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고 제 친한 친구가
여기서 휴대폰 잊어먹고 막 울었어요. 통역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시장 와서 그 물건 바가지 씌일 일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 우리 통역 3명 중에 흥정을 최고 잘하는 통역은 누굴 것 같으세요? 왠지 혜진님이 흥정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는요 물건 잘 깎아요. 혜진님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 불렀는데 얼마로 흥정하신 거예요? 제가 1kg에 25,000 넘는데 네. 2만 넘이라고 깎았어요. 아, 아 5,000 넘 깎으신 거예요? 네. 많이 깎은 거예요. 네. 사람 많죠? 엄청 많아요 사람.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네. 보시면 네. 옛날 생각 나실 거야. 우리나라 옛날 80년대 시장 풍경이죠. 또 베트남의 오징어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침 일찍 돼지를 잡아서 하루에 다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아니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고양이 고기 개고기. 베트남 사람이 좋아해요 고양이. 아 그래요? 아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문화랑 똑같은 거네. 한국 사람이 고양이 못 먹는데 여기 고양이 먹잖아요. 고양이 맛있더라고 비싸고요. 여기 있는 건 진짜 나이키예요? 아니요 가차예요. 이벤트는 여기 안 합니다 시장에서. 이게 알콩밖에 없어요. 이 손님 알콩밖에 없거든요. 아니야.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하이퐁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또 하나. 위에는 여름에 안 팔아요. 가을부터 겨울 팔아요. 어, 우리 무슨 팥죽에다가 뭐 이렇게 눈을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마꼬가. 마꼬. 국물은 생강이 넣어서 설탕하고 국물 끼르거든요. 이름이 뭐죠? 네. 수이진. 수이진? 네. 수이진.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 한번 먹고 가죠. 이게 사람들이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 네. 그래서 이게 먹으면 네, 좀 나아. 우리가 먹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야채를 파시는데 이렇게 파셔서는 많이 못 파세요. 할머님한테 그냥 못잠이 드린다 그래.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그래. 갑시다.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서는 돈도 못 벌고 이게 저 제대로 계산하면 우리 돈 2,500원이에요. 예. 근데 2,500원 파셔서 할머니가 벌기가 어렵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저기서 혼자 이만큼 갖고는 돈을 못 벌어. 그럼 얼마에 사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5,000원. 좀 더 계산해드렸지. 신원님 이거 타세요. 이따가 아이온에서 만날게요. 우리는 뒤에 갈까요? 이따가 만나. 저는 이제 큰 돈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할머님들이 우리나라 돈은 5,000원에서 10,000원 갖고 한 분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여력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 돈까지는 저도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장 구경하고 예. 그러면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몰 쇼핑센터라고 오늘 극과 극이네요. 시장 구경과 최고 좋은 쇼핑몰을 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쇼핑몰은 아까 전에 신부님 퇴근하시면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신라님이 이제는 좀 시원한 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우리 신부님이 올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오전부터 우리가 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조금 쉬고 싶을 때도 된 것 같아요. 신랑님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처음 보는 모습들이라 네.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가서 조금 뒤에 신부님이 오면 같이 쇼핑을 할 거고 저녁을 같이 먹을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지금 신랑님은 지금 우리들보다는 신부를 보고 싶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국제 결혼 회사들이 다 이렇게 신랑님들이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대다수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맞선 볼 때만 신랑님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역들하고 그냥 알아서 노르라고 돌아다니라 이렇게들 많이들 해요. 어떤 회사는 통역도 안 붙여줘요. 그냥 신랑 신부 둘이서 막 놀러 다니라고. 신부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회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저기 피디님 여기가
하이퐁의 일본 기업인데요. 네. 아이온이라고 엄청 큰 쇼핑몰이에요. 아, 지금 여기 저, 신랑분이랑 같이 여기서 만나게 그렇죠? 나온 거죠? 저희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하고 루비가 지금 안내하고 있고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조심해서 넘어오세요. 피디님, 제가 혹시 베트남에 오는 한국 남성들을 위해서 요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지금 택시가 지금 이렇게 세 대가 섰죠. 우리는 요 앞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차가 지금 맨 마지막에 왔죠. 여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아니라 도착한 순서. 아, 근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 두 번째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차가 첫 번째인데 근데 그 차는 세 번째 왔는데 맨 앞에 주차를 한 거야. 주차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남성들이 여행 왔다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려는 커피숍은 여기에요. 우리 여기 앉을까요? 네. 오빠하고 매니저님은 빡치우르.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커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그 커피라고 네. 커피에 계란이 있는 커피가 있고 쌍화탕인가요? 쌍화탕은 아닌데요 네. 그건 하노이 가면 좀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 하이퐁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네. 근데 이 하이퐁에서 유명한 커피는 빡시우라고 이따가 피디님도 보시면 달짝지근한데 맛이 괜찮아요. 이따가 한번 맛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신랑님이 저한테 실장님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실장님 저 밤에 제 아내를 한번 웃기고 싶은데 좀 재밌는 베트남 말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쪼바오 쪼바오 이 쪼바오가 넣다란 의미예요. 이 말은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내가 뭐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모토 넣고 모토 넣고 근데 네. 남녀 간에 쪼바오 그러면 넣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우리 신랑한테 너무 긴 말은 안 될 테고 네. 아주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말을 가르쳐줬죠. 쪼바오 네. 드어콤. 드어콤 보면은요 네. 대나요예요. 네. 대요? 아. 콤은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넣어도 되나요? 이해 가셨죠? 아, 신랑분들한테 그런 팁까지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저 오늘 밤에 베트남 말로 야 농담하고 싶다 잠자리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재밌고 우리 신랑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어렵지 않죠. 제가 그냥 하나씩 가르쳐. 드억은 돼요. 컴은 물어보는 거예요. 쪼방은 넣다. 그걸 다 해석하면 뭐예요? 넣어도 되나요? 그러면 신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거는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뭐 가장 최고의 말은 뎀엿? 아, 뎀엿. 뎀이라는 건 이쁘다는 건데 네. 엿은 최고라는 거예요. 아, 최고. 뎀엿. 너는 최고 이쁘다는 얘기예요. 피디님, 신랑님 요게 박치우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아주 시원해요. 담비님은 이 국제결혼 일을 하면서 한국 남자분들 많이 만나봐서 어떤지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네, 근데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동생 같이 이야기 해볼래요? 아는 동생분이요? 부르면 오실 수 있나요?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이따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래요. 이따 제가 전화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신부님이 오셔서 쇼핑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뭐 인수인계 다 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실 오늘 저녁이 저 두 분의 첫 번째 식사예요. 신랑님 거? 그래? 괜찮네요, 신랑님. 루비야, 안내를 해드려. 나 여자도 나왔어. 신랑님 한번 입어보세요. 네. 신부하고 괜찮네. 신부님은 벌써 얼굴이 엄청 빨갛네. 낮에 좀 태양을 맞았었어 있어요.
술을 먹은 건 아니시고 우리 신부님이 술 먹고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아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좀 전에 불거진 것 같은데.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 지금 부끄러워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 의미였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얼굴이 지금 해서 좀 태양이 좀 그을렸나?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신랑 신부님이요? 그렇죠. 뭔가 두 분 다 때가 안 묻으신 것 같아요.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신랑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네. 신부님은 신랑님한테 양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욕심 많고 양보 안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 사람이 의견 충돌 났을 때 누군가 양보하던 아니면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어렵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제 쇼핑센터에 있으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좀 관찰을 해봤어요. 예. 근데 나이가 뭐 20대 초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거의 다 아이를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베트남에 좀 일찍 결혼하니까 자녀들을 좀 일찍 낳는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신부님 이쁘시네. 신랑님도 어울리는데요? 예, 괜찮네요. 옷이 이쁘네. 아예 신부님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환전해 놓은 걸 드린 거예요?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죠. 어때요? 신랑님 이렇게 똑같은 옷 사서 입어보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한국만 커플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 여자분들도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신부님이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분들이 네. 잘해요. 신부가 막 판단 못해. 너희들이 설명해서 신발, 가방, 쇼핑을 이렇게 신랑 신부님이 좀 고전하는 게 보이면 중간중간에 실장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라 코칭도 좀 해주시는 거네요. 신부님이 나이가 젊고 여기를 많이 안 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게 좀 중요하죠. 신랑님 신부님 만나셔서 저렇게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보람을 느끼죠. 저 두 분은 잘 소개를 해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사람이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신랑님도 신부님한테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신부도 그거에 대한 하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웃어주잖아요. 맞아요. 둘이 보시면은 여기 영상에 좀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그러면 이렇게 쇼핑 끝난 다음에는 같이 식사하는 그렇죠. 시간? 그렇죠.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우리 통역들이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는 옆에서 두 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신랑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다 떠먹여 드리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희 통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장님은 이렇게 신랑 신부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좀 지루하진 않으신지? 저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제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요 상황에서 뭐 됐든 제가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그 다음 일을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돼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그래야 요 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역들은 그 결정을 못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해야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 시키는 사람이 좀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을 시키는 분은 다 이제 일정, 시간 이런 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더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이제는 좀 익숙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루하루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순간순간 변수만 우리가 조금 조절해주면 돼요. 제가 신부님들, 우리 신랑님들 쇼핑할 때 최대한 제가 화장품은 쇼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화장품은 너무 돈이 많이 나와요. 한번 여기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40만에서 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님들이 부담이 돼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신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신랑님이 상관없어요. 저 아내가 원한다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들어가요. 어때요?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업에 장점이 있다면? 이 업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제가 정말 큰 일을 했죠. 신랑님, 신부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보람이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쇼핑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이거 지금 한국의 그 두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보세요, 줄 서 있죠? 와,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와, 여기 와서 성공했네요, 두끼. 성공했습니다. 두끼 대표님 영상 보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여기 어느 식당도 줄이 안 서 있죠? 그러네. 근데 여기만 줄이 서 있죠? 한국의 두끼 대단합니다. 한국 프로그램도 나오네. 와. 야, 여기 음식 맛없는데? 스무는 여기 한. 그래? 그럼 먹어. 예식장에서 뵐게요. 루비하고 혜진 오면 잘 안내해드리고. 재밌게 해드려야 된다. 네. 선생님, 내일 봬요. 안녕. 부장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신랑님, 신부님 이렇게 일정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신랑 신부님 식사 같이 하고, 신랑 신부님 제가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다가 내일 약혼식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침 일찍부터 저 밥 먹이고. 전 그런데 오늘요, 네. 아침에 우리 오징어 짬뽕 먹었던 게 최고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까 전에 네. 제가 담비님한테 보통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친구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자고요. 네. 담비야, 네가 약속했니? 약속해. 아,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바로 약속을 잡아주신. 되게 베트남에서 인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도 많고요. 네. 동생분들도 많아요. 이쁜가요? 예뻐요. 우리 어디서 만나? 우리가 저희 누리하고 동현군 중심원에서 만나요. 오케이.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픈하셨다는 그 하얀 피부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일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가져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남을 때 우리 가볍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도 해요. 우리 담비가 아까 소개해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시네.